그럼 이 자연양계 지금 몇 년 되셨죠? 올해 이제 16년째 됐어요. 아우, 오래 하셨네. 그럼 이게 지금 몇 평이에요? 축사는 전부 180평이고 닭이 들어있는 거는 한 150평 정도? 총 몇 마리? 900마리 정도 돼요. 900마리. 병아리 빼고. 아, 병아리는 또 따로? 병아리 300마리.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받나요, 병아리를? 예, 봄, 가을에 300마리씩 두 번. 갖고 닭은 몇 년 키우고? 1년 반씩 키운 거 그럼? 그렇죠. 5개월 키워서 18개월. 알을 18개월 받고, 네, 도태시키고. 좀 더 많이 키우시면 보통은 12개월 정도 알 받고 바꾸던데, 그럼 좀 더 키우시는 거네? 그게, 나도 그걸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12개월 정도 되면 알이 안 좋아지고, 산란제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강제 환원 시켜가지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어. 그런 고민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냥 키워가는 거고. 그런데 보수적이라 해오던 대로. 우리 변화 급격한 변화 싫어. 지금 이거 보면은 지금 이게 초창기 자연농업식 기사잖아요. 네. 초창기 자연농업식 기사 남양으로 짓고 천장이 뚫려 있고. 이거 그러면 한 칸이 뭐 9m? 예, 9m하고 옆에 8m 해가지고 9평. 예. 그리고 한 칸에 몇 마리씩? 한 100마리 정도는 들어있는 8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 들어있어. 예, 지금 총 20칸 정도 되겠군요. 180평이면은. 예. 그러면은 지금 고사님 또 양계를 그만하시고 뭐 소 키우시겠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양계는 어떻게 계속 하시네요? 가능하면 빨리. 여건만 되면, 그만두고 싶어. 그, 지금, 그니까, 논밭 농사만 할 수 없는 게, 이게 논밭 농사만 가지고 안정된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자연양계가 그나마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 주는 거죠? 우리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900마리, 알라는 게 900마리, 그 다음에 병아리까지 해서 1200마리. 그 정도 하면은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정확하게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한 3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해.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면은 적은 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골 농촌 살림에.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뭐 귀농한 사람들이 뭐 물어보면 뭐 한 달 200만 원 벌어도 되겠다, 300만 원 벌어도 되겠다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닭을 키우면은 300 정도 벌이가 된다고 하면은 양계가 귀농한 사람들의 기본 생활을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되진 않나요? 다른 어떤 품목보다도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그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 가정집에 직접 배달을 하니까 그게 그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직거래로 하시는구나. 네, 직거래니까 가능한 그 수입이고 중간에 다른 그 중간상인한테 넘기게 되면은 그 수입을 받으려면은 얻으려면 최소한 규모가 배 정도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짧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입이 가능한 것은 전량 다 직거래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럼 직거래 소비자가 뭐 몇 분이나 되신 거예요? 한 25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아우, 250가구. 그럼 그 배달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일주일에 세 번, 낮에 농사일하고 밤에 배달하죠. 250가구를 3일에 걸쳐서 세 번 나눠서. 네. 배달은 주로 사모님이 하시고? 아, 둘이 같이 갑니다. 아, 둘이 같이. 그럼 이게 지금 선생님이 논밭에 한 5,000평 되신다고 그랬죠? 네. 5,000평 농사 지으시면서 이 자연양계를 부업으로? 아니면 돈은 나오는 건 자연양계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주업인가? 수입 쪽에서 보면은 양계가 주업인데 내 생각 속에서는 부업이죠. 선생님이 논밭에 나가실 땐 즐거운데. 네. 그러면은
이 역할분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닭 밥 주고 밥 만들고 하는 거 선생님이 하시고? 예. 아, 그런 것까지? 예. 그럼 포장은? 선별, 포장, 배달, 그 다음에 장부 유지. 는 집사람이 하죠. 아, 소비자가 250명이면 이름 같은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달걀값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헷갈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불가능한 능력인 것 같아요. 예, 집사람이니까 그게 거의 빈틈없이 정확하게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야, 직거래 250명, 이 직거래 250명이면 야,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날마다, 아니 일주일 한 번씩은 꼭 배달 갈 거 아니에요? 네. 야, 그러면 혹시 그 250명이 달걀 말고 또 선생님이 다른 농사 지은 것들도 주문하고 뭐 그러지 않나요? 예, 많이 많이 소비해줘요. 이제 그 생산인이 되면 배달하는 계란 케이스 안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문 넣어서 안내문 넣어서 주문 받으면 계란 가는 날 함께 갖다 주는 거죠. 아, 그게 아주 좋네. 예. 그러면은 아 그런데 일이 좀 많다는 게 좀 단점이긴 예. 하잖아요. 요즘에 그 학교 급식 같은 것도 하는데 학교 급식에 다른 농산물들도 막 다 들어가나요? 네, 감자하고 배추하고 양파 그 정도 정도. 선생님 그 지금까지 닭 이렇게 10년 넘게 키우시면서 닭이 뭐 아프거나 그렇게 힘들게 뭐 한 적은 없었어요? 초창기에 백신을 안 해가지고 전염성 기관지염에 걸려서 한번 고생한 적이 있고 그 뒤로 백신을 한 뒤로는 크게 문제된 적은 없었어요. 사료는 어떻게 먹이시는 거예요? 사료는 그 기본적으로 농협 사료 공장에서 나오는 배합 사료에다가 계란 맛이나 닭 고기 맛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풀이 절대적인 요소니까 1년 내내 풀은 끊이지 않고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1년 내내 풀을 안 끊이고 주려면은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까 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인실기도 만들어 놓고 하셨던데 풀은 그럼 어떻게 해서 1년 내내 공급이 가능하죠? 가을에 벼논에 수확하기 전에 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씨를 파종해서 아 라이그라스 예, 봄에 이제 변혼 준비하기 전에 그걸 비워서 NC를 대놓고 해서 한 9월까지 먹이고 그럼 그때가 NC 수확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확이 한 4월 5월 5월 정도네요. 예. 5월부터 9월까지는 라이그라스 NC를 예. 먹이고 가을에 겨울에는 풀이 없으니까 예. 가을에 나오는 그 고구마 줄기를 마르기 전에 예. 예, NC를 해서 그거 하고 예. 무하고 고구마, 호박 이런 것들을 풀 대용으로 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농사지으신 농산부산물로 이렇게 이걸 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마릿수를 마냥 늘릴 수는 없겠구나.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5,000평 농사에 닭 이 정도가 서로 자급자족하고 부산물이 순환될 수 있는 규모가 네. 되나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그 또 예전에 소금도 먹이시고 뭐 굴껍질도 먹이시고 그러시던데. 네, 지금도 그거는 주고 있어요. 아, 그러면 사료, 그 풀 말고, 또 이렇게 풀하고 배합사료 말고 또 주시는 게 뭐? 그 전에 국산 그 밀기울을 구할 수 있었을 때는 밀기울하고 황토하고 쌀깨하고 해서, 발효사료를 만들어 주기도 했는데, 국산 밀기울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수입 밀기울은 농약이 많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발효사료는 지금 주진 않고 있고 어쨌든 다른 무엇보다도 풀이 핵심적인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좀 풀은 끊이지 않고 주려고 노력하고 그럼 저기 아까 황토도 있고 그러던데 그런 예, 것들은 황토하고 조개껍데기 가루 조개가루 그다음에 소금 이 세 가지는 함께 섞어서 하루에 섞어서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소규모 양계를 하시면서도 월 300개 매출이 가능한 게 직거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 직거래 250집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초창기에 신문 간지도 넣고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아파트 현관문에 붙이기도 했는데 별로 크게 뭐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마침 순천에 그 지인이, 네. 예,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지인이 그 소개를, 그 소비자 회원을 모집해줘서, 그분들이, 예,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해서.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아, 소개소개로 예. 250집이 만들어졌단 그, 말이죠. 그 뒤로는 따로 홍보 활동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250집이 일단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꾸준히 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뭐 소비자 관리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소비자들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비결 없어요. 그냥. 당연히 맛있으면 되는 거 없으면, 그만둔 사람 있으면 또 그만큼 생겨나더라고.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달걀 품질이 뒷받침해 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요즘 막 AI가 난리잖아요. 옛날에는 겨울에만 왔는데 지금은 뭐 봄, 네, 여름 상관없이. 네, 상시 입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여기는 전혀 뭐 그 상관이 없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밀식 사육에서 오는 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남쪽 지방이 가금류 사육 농가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좀 규모 있게 하는 가금류 사육 농장이 여기서 한 3km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덜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AI의 그 원인을 선생님은 밀식 사육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공장식 축산이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AI 사태 이후로 뭐 이렇게 계란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계란값 올리시나요? 아직 못 올리고 있어요. 올릴 그 요인도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 올리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직 못 올렸죠. 그러니까 그 시중 가격은 올랐지만은 원가 상승 요인이 없어서 네, 안 올리고 있다는 얘기죠? 원가 상승 요인이 없으니까 덩달아서 올리기도 참 못 적은 일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이 계속 신뢰를 보내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가 요인이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올리지 않는다. 시중 가격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상관없이 나는 들어간 돈하고 내 적정 이윤만 계산해서 달가서 받겠다 그런 거죠? 예, 아직까지는 앞으로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은 지금 그 선생님은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신다 하더라도 이게 양계가 되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소규모 이 정도 하면 투자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 않은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네, 당 부지는 이제 별개로 하고, 예, 부지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위아래 180평을 마련한다. 7천, 8천 정도? 네, 꽤 오래전에 일이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좀 더 들어가겠죠? 훨씬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 밥 주고 그러는 것은 기계화가 아니고 다 네, 손으로 하시는 거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자연농업식 양계의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은 탓도 있고 기계화를 하기에는 규모가 좀 어중간하죠. 그러면 지금 병아리 때부터 키우시죠? 예, 하루 된 병아리. 암탉수탉 비율은? 한 12대 1 정도나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연양계 처음 배울 때 첫 먹이를 이렇게 거친 먹이를 먹여가지고 그 나중에 우리 풀이라든가 뭐 겉 우리가 자가사료를 만들어줄 때 소화를 잘 시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현미 먹이는데 아직도 현미를 먹이시나요? 예, 한 그 병아리 들어와서 15일 최소 15일 정도는 현미를 먹이죠. 15일간이나 현미를 먹여요? 예, 15일 주고 이제 첫 3일은 현미만 주고 이제 4일째부터 현미와 병아리 사료를 병아리 사료 먹이고. 주고 4일째부터 계란 삶은 거 주고 4일째부터 계란 삶은 걸? 예, 그것도 역시 15일간 주죠. 노른자만? 함께죠. 함께? 예. 그 지금 이제 처음에 자연양계를 시작했던 분들도 그 어린 막
병아리 천먹이로 현미를 주고 대나무 잎을 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맞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병아리가 육종이 많이 돼가지고 그 거친 먹이를 주고 하는 게 산란율에 나중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현미를 먹이고 현미 15일간이나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산란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던가요? 산란율 몇 프로나 나와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나이 수에 따라서 산란율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70에서 7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75%란 말은 100마리가 하루에 75개 난단 예, 말이죠? 예. 그럼 산란율이 크게 뭐 떨어지지도 않군요. 다른 데도 다 그 정도는 나오죠. 예. 예. 그러면은. 18개월을 받는다고 치면은, 체질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12개월만 받는다 그러면 또 이제 달리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를 하는 게 지금 병아리를 봄가을로 받으시면은 봄가을로 또 폐기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이렇게 소규모는 뭐 폐기업자들이 와서 가져가지도 않을 테고 예. 폐기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폐기 나올 철이 되면은 몇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또 동네에서 막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10마리, 20마리 이렇게 그렇게 가져가서 알 빼먹고 필요할 때 잡아먹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주변 그 동네 분들이 다 거의 가져가시는군요. 예.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동네 사람들이 닭고기는 충분히 잘 드시겠구나. 예. 계란도 계란도 예. 계란도 사드시는 거 없이 집에서 예. 다 몇 마리씩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에 지대한 공을 하고 계십니다. 자연양계 지금 하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 형태로 계속해서 가실 건가요? 여건만 되면 가능하면 빨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선생님은 논밭농사에 힘들어도 다 즐거우신데 왜 닭 키우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농사에 진짜 농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논밭 농사에 부수적인 것이어야 되는데 한 10마리, 20마리 정도 이게 농사의 비중에서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다지 자급적인 농사가 아니죠. 수입 전체적으로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이 농부산물들 많이 먹이긴 하지만은 배합사료를 안 먹일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지금 배합사료 먹이는 것 자체가 선생님 양이 안 차시는 거군요. 예, 그러기도 하고. 어쨌든, 땅에서 일할 때만큼 재미가 있진 않아요. 배달 일도 부담스럽고. 그런데도 이게 농가 경제를 떠받드는 데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게 딜레마지. 어쨌든 여기서 키우는 자연양계 닭들. 이 선생님 농장 이름이 달나무 뭐? 농장입니다. 무슨 농장이요? 달나무 농장입니다. 달나무 농장. 왜 달나무 농장이죠? 제 이름을 빗대서. 선생님 예. 김계수. 그래서 계수나무 한 예. 달나무 농장. 예. 농장 이름 이쁘네요. 어쨌든 선생님 자연양계 그리고 자연적으로 지으시는 농사 지치지 않고 즐겁게 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